이번에는 그 이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성은 김씨고요. 네. 여자입니다. 네. 그리고 이분이 2000년 7월 31일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해서 안 칼진데? 안 칼진다고요? 응. 안 칼지고 세고 강하고 그리고 자기의 개성이 좀 뛰어나는 형국이고 그리고 12구설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. 아 이분이요? 응 12구설이 지금 들어와 있어갖고 지금 쉽게 얘기해가지고 엎치고 덮친 격이라갖고 조금 작년 11월부터 들어와 있거든 12구설이 그래서 한 9월, 10월 지나가야 좀 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뭐가 좀 일이 좀 되겠는데요? 아 그래요? 어. 향후 뭐 좀 더 뭐 좋게 된다는 뭐 이런 거 있나 혹시? 안 뜰 애는 아닌데요. 네. 뭐 저기 뭐야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 못 뜨고 안 뜰 애는 아닌데 그 시끄러우면서 뜨는 스타일이에요. 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? 그거 알면 내가 그거 알면 내가 저기 어디가 앉아있지 아무 무덤에도. 아니 가수거든요. 응. 가수예요? 네. 가수예요? 네네. 내가 뭐 12구설이 조금 있고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. 아 그래. 인근 구설도 있고 안 뜰 사람은 아니에요. 근데 뜨긴 뜬다. 그러니까 소리 많으면서 계속 나오는 사람 있죠. 말 많으면서 또라이다 뭐 조금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면서도 계속 나오는 사람 있죠.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좀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계속 나오긴 나와요. 안 나오진 않아요. 그러니까 입설 구설이 많다. 그렇죠. 성공을 할 것 같아요. 예?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공이 어떻게 보면 성공이 아닌데 명예는 있어요. 싫다 싫다 해도 계속 사람들은 계속 얘를 보는 게 있어서 쉽게 사라질 스타는 아니에요. 제가 봤을 때는. 결혼운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. 뭐 아직 뭐 어리니까 결혼까지는 뭐 좀 더 있어야 되겠고 뭐 열애설. 내년에 좀 있을 것 같네요. 열애설은? 응. 가수로서는 어때요? 좀 잘할 것 같아? 이제 정말 가수예요? 네? 이제 정말 가수예요? 나중에 썸네일로 보세요.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잖아. 자꾸 소리는 안 들려요. 아 그래요? 내 귀에는. 근데 뭐가 좀 이렇게 뭐 다른 쪽으로 뭐 예능을 가든 뭐로 가든 모르겠는데 뭐 소리로 많이 들리는 소리는 아니에요. 내가 보기에는 뭐 못 뜨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봤으니까 누군지는 말했으면 안 드리고요. 네. 이번에 좀 문제가 있어요. 네. 이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 12구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. 네 맞아요.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게 언제쯤 잠잠해질까요? 올 겨울이요. 올 겨울에?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뭐 엄청나게 뭐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. 아, 큰 이슈는 아니다? 막 엄청나게 이게 뭐 문제가 돼갖고 뭐 죽일 정도로 뭐 석고 되지 않을 건 아닌데 구설은 들긴 했는데 뭐 엄청나게 뭐 사람들한테 뭐 크게 될 건 아닌데 문제가 생기긴 해서 어차피 이 사람 이렇게 넘어가긴 해. 땜빵 하긴 아니면 자기 몸에 칼을 대거나 상처를 입어야 하는 해운이긴 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조금 지나고 나면은 내가 보기엔 다시 또 이러면 근데 항상 구설 시비가 많아요. 그리고 내가 봤을 적에는 되게 안 칼져요. 그래서 자기 그 개성과 자기 게 너무 딱딱딱 부러진다 그래야 될까? 그런 건 조금 많은 친구예요, 내가 봤을 때는. 알겠습니다. 이거 일단 누군지는 썸네일하고 제목으로 좀 봐주시고. 네. 일단은 알겠습니다. 신기하긴 하다.